자, 이벤트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HMM도 4만 원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LG화학도 탄력적인 흐름이 나와주면서 LG그룹주들이 그나마 포트폴리오 기준에서는 일정 범위에 좀 강세로 전환돼 있어서요. 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각 채팅방의 메인 화면 보시면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복잡할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존 회원님들 기준에서는 뭐1 플러스 2 요거는 이제 20분이신데 지금 절반 이상 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 공지해서 요건 빼도 될것 같아요. 요거 빼버리고 뺄까? 하여간에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저는 원래 2 플러스 1인 줄 알았더니 2 플러스 2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2 플러스 2 기준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입하시고 바로 기존 회원 이벤트를 결제를 하시면 신규 회원은 3 플러스 4개월의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단한 번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3개월 동안에 이런 적은 좀 드문데 1월 달에 가입하신 분들, 직장인 방 계신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솔직히 이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오늘도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이제 IT 자동차가 맥없이 무너졌지만 HMM이라든가 LG화학에서 우리가 교육의 힘을 발휘해보자 이거예요. HMM에서 월요일날 매수사인 한번 볼까요? 월요일날 우리가 매수사인 그 내드린 기준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뭐 HMM에서 수익을 냈네 안 냈네 그걸 떠나서 예를 들면은 4월 달입니다. 4월 달에만 놓고 보셔도 이래요. 1월 달 이후 뭐다 필요 없어. 3월 달에 35,700원 3월 말에 찍고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하고 나서의 기준점.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스윙에서 비중 유지, 신규 편입 계속. 그죠? 그런데 하루에 뭐 이렇게 한두 번 정도의 문자 사인이 나간단 말이에요. 한두 번, 세번뭐 이렇게. 그렇게 하던 문자 사인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강도 있는 매수 사인이 나가요. 언제요? 26일 날. 아주 강력한 매수 사인이 나갑니다. 어떤 식으로 나가요? 34,600원, 35,400원, 35,700원. 안 사신 분들 빨리 채우시고 신규 편입자는 무조건 채우시고. 왜? LG화학에서 보여드리겠지만 LG화학이 오늘 11월 6일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대금 터진 거예요. 예? 거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60만 주, 1%에 가까운 매집. 그건 장난 아닙니다. HMM이 이날 그랬잖아요. 2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버려요. 와, 7천억 이상.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량, 거래대금에 프로램 쪽에서 뭐 400만 주까지도 들어온 날이 있었지만은 이날 개장 초부터 대놓고 매수였기 때문에. 기간 조정 잘 거쳤습니다. 끝. 매수. 그리고 나서 아쉬운 거는 28일이 아쉽죠. 28일 기준에 원래는 우리가 하이닉스 또 오늘 손절해버린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만 아니었다면 HMM을 들여다보고 아주 공격적으로 따라붙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수요일 날은 놓쳐버렸어요. 오늘은요. 오늘은 이제 관망기죠. 시간에서 또 올라왔어. 매수 강도를 이렇게 가지고 갈수 있는 날들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매수 강도를 이렇게 가지고 갈수 있는 날들이. 그러니까 이런 HMM의 수익 계좌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내일은 이제 LG화학의 편입 비중 또 편입 단가를 여쭤볼 거예요. 지금 다 보시면 3만 원이죠. 3만 원, 31,500원, 32,500원, 29,600원. 근데 더 재밌고 중요한 거는 4월 19일 기준에 27,900원, 29,850원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3월 22일 날 보세요. 21,000원, 24,000원. 그럼 저 평균 단가는 다 어디 간 거야?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들어간 게이 가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39,000원대 4만 원을 넘기는 흐름. 근데 추가적으로 45,000원까지 목표주가는 상향을 해놨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개별 매매 기준 하실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전략의 기준은 윤정도 입장에서는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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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 죽었다 깨어나도 안정성. 내일 상한가를 간다고 해도 상한가 안 먹고 말아. 안정성. 내 자산만 지키면 26일, 28일처럼 그냥 눈에 보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두들겨, 두들겨 막 그냥 매수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이 수익을 다 잡아내고 이게 전량 차익 실현 한 수익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또 재편입에 또 이런 수익이 또 나 있는 거고. 근데 이 기준이 오늘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도 LG화학을 들여다보시면 오늘 LG화학의 개장초부터 어제 야간 교육 해드렸잖아요. 근데 윤종도도 뭐 이렇게까지 세게 들어올 걸 알았나? 그러면은 LG화학 좀 더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만 문자사인 보시자 이거예요. 문자사인. 4월 7일 이후에 사실상 거의 뭐 밋밋거리는 문자사인뿐이 없었어요. 절반이 4월 29일 오늘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4월 7일. 83만 2천원, 83만 2천원, 83만 5천원 주봉대처를 하시고 77만원까지 깨잖아. 아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지만은 매수하셔야 됩니다. 거래량 터지고 양봉일 때만. 항상 보면 윤정도는 왜 자꾸 고점에 사라 그래. 거래량 터지고 양봉일 때. 오늘이 또 다른 고점이 된다 할지라도 거래량 터지고 양봉일 때. 그게 투자의 정석이에요. 투자의 정석. 그렇게 해서 거래량 터지고 양봉일 때만 들어가서 연결되는 시세가 나와야 되는데 어줍지 않은 오늘 그러니까 포스코가 우리가 30만원 전후에서 교육만 해드리고 실질 비중까지 못 채워드렸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문자사인 나가는 것만 우리는 비중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문자 사인까지는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 30만원 전후에 개별 매매도 들어가지고 다 했어. 오늘 3%대인가 올라갔죠. 4%까지 갔나요? 근데 결국은 꼬리 달렸단 말이야. 안타깝게. 그 거래량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세게 터져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 어떻게 해요? 늦어버려서 다른 것도 설명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아예 늦었지만 아예 어쩔 수 없어. 늦었지만 지금이라 편입입니다. 92만 8천원.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요. 바로 그냥 편입. 바로 편입. 그러나서 93만 5천원, 94만 원, 95만 원 계속 편입. 그래도 신규 편입자 못 샀어? 신규 편입자 못 사셨어요? 그럼 비중 없으신 분들 15% 편입. 그래도 못 샀어? 95만 5천원 또 신규 편입자 또 편입. 결론적으로 이 LG화학의 오늘의 흐름 자체도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부분들을 한 방에 다 해소를 시켜주는 거죠. 이 그림 다 그려드렸잖아요. 물적 분할한다고 그게 악재인 것처럼 이자락을 못 견뎌요. 이자락을 못 견뎌요. 여기서 또 눌리더라도 이자락을 못 견딘다는 얘기예요.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현대차는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 아닌가? 동네 창피해서 기아차가 시가총액 10위에 밀려버렸어요. 아우. 추세 범위를 벗겨내는데 이 거래량이 터지고 매직 시그널 영선 위로 크로스 돌파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날 이런 매수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톤 거지. 아니 우리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인 거 몰라? HMM 두 달, 세 달 한 거 몰라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매매가 원활치 못했잖아요. HMM 우리처럼 제대로 가지고 와서 끝까지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하신 분들 계세요? 최고점을 놓쳐서 지금 억울하고 약올르고 그렇지만은 전기전자 업종 최고점까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수익 기준 잡아놓고 있는 그런 경우의 기준 잡아내셔야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 결론적으로 내일 공략주 들여다볼 거고 야간 12시 11시 10분에 오늘 짧게 이제 교육을 해드릴 건데 11시 10분 교육에서 또 교육 잡아드려야죠. 기존 회원님들은 1개월 플러스 2개월의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20명이라고 했어요. 선착순. 이거는 윤종두가 유료 오픈하고 처음 해보는 이벤트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2가 어디 있어. 거기다 이것도 마찬가지. 윤정도 오픈하고 처음 해봅니다. 선착순 20명. 30명으로 적혀있어. 그럼 30명. 끝. 통합해서 30명으로 갈 거예요. 통합해서. 상황 봐서는. 여기도 그럼 30명. 기존 고객님들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 전기전자 업종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끝났으니까 거기서부터 탄력 좀 잡아주고 시간 내에서 움직임 좀 나왔으니까 탄력 좀 더 잡아주고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공매도 시작되면은 지금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들어 올려놓은 쪽에 공매도 부분이 일부 출해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거꾸로
지금 늘려져 있는 종목군들이 공매도가 나올까? 안 나오죠. 나오질 않죠. 결론적으로는요, 지금 현재 뭐 23시 기준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병원 가야 돼서 좀 일찍 끝내긴 할 건데 어찌 됐건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점검을 해드릴 거예요. 업종의 개념에 대해서도. 지금 오늘 어제 이제 기준점 안 잡혀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벌써 이미 상당 부분 예약 가입을 다 하셨고 정 회원님들은 우리 기존 VVIP 회원님들은 예약 가입 하셔야 돼 하셔야 되고 인원이 예상 외로 또 신청 인원이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전화 주셔가지고 직장인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하시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예? 뭐 22년 동안 여러분들 한두 분들 뵙겠어요. 혼자 사시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또 특히 이제 만기 되셨는데 아 3개월 동안에 주력주에서 수익이 안 났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 뭐 3개월 할 거예요. 그냥 죽어라고 매수 강도를 드릴 때는 기준 잡으셔도 대처하실 수 있죠. 근데 그조차도 아 나 못하겠어요. 왜 주력주 갖고 있으려면 그게 제일 정답이에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일부 이동도 하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권해드리진 않고 저한테 의지하시는 분들은 비중 채워놓으신 그대로 흐름 가지고 계세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지. 목표주가를 변경해드릴 때도 있고 차익 실현할 경우도 있고 손절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 잡아드리잖아요. 결론은 함께 가셔야 된다. 함께 가서 HMM의 그 수익 그리고 함께 가셔서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런 흐름과 함께 주력주에서 한 번에 움직임을 주는 와 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에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각 채팅방에 요 기준을 잠시만요.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한 방에 싹 다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페이지, 이 페이지로 오셔야 돼요. 이 페이지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 올려드리고 전체 무료방에 올려드릴게요. 이 내용. 그리고 LG화학하고 그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오늘 기준에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료방에도 이렇게 보시면 LG화학 폭등랠리 9시 31분 해가지고 녹화 올려드렸어요. 이때도 다 올려드렸어요. 노란톡 국민톡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셔서 미리미리 이 전략을 보실 수 있었다면은 지금 LG화학 SK이노베이션 SDI 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당시 기준에 SDI 68만 원의 기준이 잡혀 있고요. LG화학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 어딨니? SDI 이노베이션 또 여러분들께 항상 유튜브 쪽에서 미리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때가 80만 원대, 83만 6천 원이에요. 77만 원까지 내려갔죠. 야,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폭스바겐 미워 폭미 아니 폭스바겐 그걸 뭐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부분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미끄러진 부분에 대해서 내가 먼저 차익 실현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중에 흐름이 돼서 움직임이 벌써 이미 눌려진 내가 출장 갔더니 눌려진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패닉에 빠지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시장을 좀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가격대의 기준이나 또 혹은 또 보실까요? 오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한 템포라도 일찍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다면 LG화학 가격 보세요. 얼마예요? 93만 7천 원.
장중 녹화해드리고 있는 시간에 93만 7천 원. 목표주가 120입니다. 외국계에서의 매수, 프로그램 매수가 이때 얼마냐면 15만 8천 주. 마감 때 얼마? 40만 주. 그럼 뭐예요? 계속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매수. 그걸 왜 못 잡냐고. 다른 거 다 때려치고 오늘은 LG화학만 들여다봅시다. HMM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효과를 얻으셨죠? HMM의 학습효과를 얻으신 것처럼 LG화학만 봅시다. HMM에서 프로그램 매수 강도 들어오면서 200만 주씩 들어오는 그 흐름에 주도 창구인 UBS 한투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기준 잡아서 아 그럼 동행적으로 움직이자. 왜? HMM 좀 더 보여드릴 텐데 4만 원에 28만 주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걸 윤정두가 사서 들어올리면 돼? 여러분들이 사서 들어올리면 돼? 안 되잖아요. 깔아 올려놓은 그 물량에 대해서 UBS든 한투든 또 외국회든 누군가 치고 들어올리는 혹은 프로그램에서 치고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거기서 매수! 그러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게 안 보이시잖아. MTS에서 일일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윤정두가 멘토가 돼서 매수! 이렇게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거 아닙니까? 응? 그 흐름을 유료로 들어와서 같이 보시고 그 수익을 잡아내시라고 해도 그것도 싫다고 그러시고 어? 자 이거 복사본 올려드릴게요. 바로 이거 HMM 그 복사본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HMM 이 아 HMM이 아니라 이거 보시고 그리고 오늘 그 LG와 PPT 자료도 올려드리세요. 이것도 잠시만 내가 조정해 줄 테니까 이게 보통들 예를 들면 한 페이지에 다 나와야 돼요. 그죠? 응? 그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응? 얼마나 그렇게 해서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었다면은 오늘 결론적으로 수익 기준 잡아내고 추가적으로 또 수익 잡아낼 수 있고 그죠? 어? LG화학 풀친하고 LG화학 뭐 그 문자 사인하고 문자 사인 뭐 이런 거 다 개별 따르게 다 그냥 다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짜 제대로 변동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제대로 들여밀어 준다면 결론적으로 LG화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차트 부분을 다 그려드리잖아요. 일봉 차트, 주봉 차트, 월봉 차트 이렇게 해서 이제 추세 범위 또 분봉의 기준에서 5분봉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여기서 눌리는 거는 걱정하지 말고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만 편입의 기준을 잡자. 그죠? 이거 올려드리고. 그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HMM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준에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올려드리고 26일에도 마찬가지예요. 26일날 볼까요? 그냥 죽어라고 개장초부터 해서 계속 매수잖아요. 계속 26일날. 어? 26일날 기준이 월요일이잖아요. 갭에 대한 기준 잡아드리고 이때 얼마입니까? 가격이 3만 6천 원이에요. 36,000원. 이렇게 해서 36,000원에 기준 잡아드리고 그리고 매집에 대한 기준 목표주가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28일날 기준에 아쉽게도 이제 추가적으로 강도 있게 매수세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 아쉽게도 이때는 잠시 급락하고 있는 하이닉스의 전략 잡아드리고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전략 한번 들여다보고 그렇게 되면서 안타깝게 HMM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놓친 거지. 응? 놓쳐도 억울하진 않죠. 우리가 7,000원대에서부터 또 14,600원에서부터 또 29,500원 이하에서부터 그 수익 다 잡아먹고 응? 전량차익 실현을 세 차례를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자락이 38,000원과 위에 고점 돌파 기준을 좀 보자. 그렇게 했다면 37,000원 넘길 때 이제 우리가 못 따라잡은 게 이제 좀 안쓰럽지만은 전략 부분들을 분명히 유튜브 보면서 잡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기준은 어때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내 동매매에서 조금 올라갈 때 잡았다가 겁이 나서 미끄러질 때 팔았다가 이런 흐름이 아니라 전부 차트 보면서 1분봉 보면서 기준거래량 80만 주, 20만 주, 또 5분봉 보면서 기준거래량 80만 주, 또 1봉 보면서 차익 실현의 오버슈팅 범위, 또 새로운 추세에 대한 범위, 또 외국인 기관 매집에 대한 창구에 대한 흐름. 그래서 변동이 사실상 작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은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월봉 기준의 로그 차트는 부담이 없으니 이렇게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다 올려드린 내용이 기준되잖아요. 이것도. 조금 이따 이제 HMM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또 올려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수익들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시려면요. 함께 가세요. 함께. 예? 함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계좌들을 함께 만드시고 VVIP의 회원님들은 지금 이 가격으로 1 플러스 2를 한다? 정회원님들 기준에? 단 한 번도 없었을걸요. 그죠? 단 한 번도 없었을걸요. 단 한 번도 없었죠. 마찬가지로 신규 회원님들 2 플러스 2? 거기에 신규 회원님들 가입하자마자 바로 VVIP 쪽에 기존 회원 이벤트 같이 가입하시게 되면 3 플러스 4가 되죠. 3 플러스 4 이런 이벤트 단 한 번도 없어요. 신규 가입에. 함께 움직이시고 이렇게 무료 자료 다 올려드리니까 유튜브 구독 다 신청하시고 아시겠죠? 누르시기만 하면 이제 신청 부분들이 형성이 돼요. 몰빵 융전도 왜 몰빵을 하셔? 그러면 안 되지. 결론적으로 이제 이 유튜브 쪽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윤정도와 함께 좀 가시고 그리고 구독 알람 신청 하셔야 돼요. 구독 알람 신청 하셔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44분 들어와 계시는데 벌써 7시 32분이에요. 내일 공략주 미리 지금 잡아서 올려드릴 겁니다. 어제 올려드린 그 기준에서 엔디포스 같은 종목군들 단기 공략이 뭐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엔디포스 같은 종목군들 대비해서는 뭐 LG화학이나 HMM이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죠. 특히 자산규모가 있으신 분들 또 자산규모가 없더라도 우리가 전체가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잡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 거래량이 제대로 실리는 종목에 대한 교육받으시고 기준 잡으시고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출석 체크 한번 들어갑니다. LG화학 100만 LG 100 한번 넣으시죠. 한글로 100을 넣으시든 숫자로 100을 넣으시든 100 LG화학 100만원 넘겨라. 내일 늦어도 다음 주에 갭상승 이후에 105만원까지 뚫어라. 100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에서의 흐름이 나와줘라. 2차전지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매출 규모가 확대되고 순이익 영업이익 부분은 아직 어렵다 할지라도 그 성장성이 계속해서 시세를 이끌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어라. 100 얼른 그렇게 하셔서 지금 1376명 방에 100 그렇죠. 본본본 건강하자님 이런 모습이 나타나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새롭게 내일 공략할 종목을 좀 올려드려도 저도 흐뭇하고 여러분들도 흐뭇해지실 수 있는 일단 1순위가 LG화학이죠. 100만 주의 기준입니다. HMM은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니까 1500만 주를 유지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5000억 정도로 잡을까요? 죄송합니다. 1200만 주로 조금 공격적으로 잡아드리는데 내일 기준에서의 흐름이 다음 주를 염두에 둔 탄력 강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100 그렇게 해서 우리가 HMM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전략 자리 안 올려드렸는데 HMM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HMM의 전략 기준 자료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종목을 다 설정을 하고 종목 거래량 설정하고 교육 잡아드리고 그렇게 기준을 해드릴게요. 100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든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 자신감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든 것에 대한
그 자신감이 결여가 되면은 예? 아무것도 안 됩니다. 종목에 대해서 자신감이 결여되고 아유 도저히 안 돼서 얘뭐 이래 그렇게 해서 파는 순간 그게 바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룰을 왜 범하시려고 하세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가시고 조금만 자신감을 갖고 하시면 얼마든지 이 좋은 장에 충분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간에 교육해 드리는 것만 참조를 잘 하셔도 스스로의 매매 기준이 잡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매매 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기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여러분들도 되실 거예요. 주력주를 변경해서 가야 되나 뭐 이런 내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근데 일단은 주력주를 변경해서 가지 마시고 그거는 2부 타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거니까 예? 주력주를 변경한다기보다는 주력주와 수익 종목을 잘 아우러서 그래 주력주 기준에서 LG화학처럼의 이러한 폭발적인 수익을 잘 만들어내서 그래서 여유가 생길 때 수익 종목에서의 기준을 잡자. LG화학은요, 이 기준 거래량 잡아드릴 좀 이따 이제 전략 기준 잡아드릴 텐데 100만 주의 기준, HMM은 좀 공격적으로 잡아서 1200만 주의 기준 그렇게 하고 지금 HMM 자료는 올려드릴 거예요. 방금 이제 링크도 다시 해놨거든요.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일 기준에 한번 좀 들여다 보실 만한 종목군은 일단은 뭐 엔디포스 같은 경우가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종목을 오픈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수가 있죠. 내일 기준에서 삼성전자 부분의 흐름도 들여다 보시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거래량 기준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소 범위가 2천만 주 이상이 나와줘야 됩니다. 2천만 주. 지금 바닥권에서 돌릴 때 그러면서도 2천만 주, 2,500만 주. 잠시만요. 같이 한번 보시죠. 거래량 부분을 변동성이 삼성전자 최소 3%에서 5%까지, 3에서 5%까지 놓고 보려면은 일단은 조금 더 위쪽으로 잡을까요? 3천만 주 기준? 오케이. 3천만 주 기준에 추세 매매나 주력주 기준에서의 그 기준점 매매는 그대로 5MA, 20MA 터지고 양봉이면 그렇게 2천만 주대의 거래량이면 되는데 변동성 3% 이상, 5% 이상까지 시초가 대비해서 보시면 3천만 주 기준을 잡고요. LG화학 100만 주, HMM 1200만 주의 기준을 잡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의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가 더 강화돼 있다 할지라도 들여다보진 않겠어요.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조금 아쉬운 거고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의 기준 뭐 IT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로 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LG화학 HMM 설정을 해드린 거고 그리고 자동차 쪽의 흐름도 내일 이제 월말 부분에 효과 부분을 아랫방향이 아닌 윗방향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은 IT도 마찬가지지만은 5월 초순이면 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월 실적이 이제 바로 5월 초에 바로 이제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의 실적 발표 월간 판매 대수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내일 기준은 시장 이만큼이면 이제 조정 마무리됐다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기아의 기준 그리고 현대차의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기준으로 잡아서 거래량이 일단 수반돼야 돼요. 거래량이 없으면 뭐 도저히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250만 주까지로 확대를 해드립니다. 보수적으로. 어설프게 들어가서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거래량 기준, 그게 개장초에 안 터지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250만 주까지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250만 주그 기준. 과도하게 지금 눌려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250만 주의 현대차의 기준, 그리고 삼성전자, LG화학, 그리고 현대차, HMM. 요 정도면 뭐 무난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소형주 기준,
굳이 안 보시더라도 뭐 크게 변동성에 대해서 소형주에서만의 변동성에 대해서 뭐 부러워하시거나 하실 뭐 그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이제 개장 전에 오늘처럼의 흐름이 연동돼서 나와주게 된다면 오늘처럼의 흐름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때 기준에서 좀 들여다보는 전략 기준을 잡아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려요. 요 기준에 종목군을 거래량까지 잡아드렸는데 먼저 좀 올려드릴 거예요. 유료방 올려드리고 또 무료방도 올려드릴 텐데 출석 체크 다시 한번 가시죠. 뭐 내일 사랑해요 한번 갑시다. 좀 귀찮으시더라도 한 번만 숫자로 맨날 이렇게 했었는데 사랑해요. LG전자도 17만원대 넘겨놨다가 지금 말 같지도 않게 또 16만 2천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래도 IT 중에서 탄력적으로 그나마 변동성이 나오는 게 SK하이닉스하고 LG전자잖아요. 주력 주 기준에서는. 사랑해요. LG전자도 상한가 먹냥 확 가버려라. 아유, 지난해 12월 23일 윤정수 생일이라고 상한가하고, 그 이후에 상한가, 뭐, 제가 평생 두번 봤어요, 두 번. LG전자의 상한가는. 주문 실수 나서 한가 맞은 그 다음날 상한가 간 거고, 이번에. 근데 어찌됐건, LG전자 상한가 하는 게 뭐, 한번 나왔으니까 또갈 수도 있지. 그리고 상한가를 떠나서, LG전자의 탄력적인 가격 반발력. 사랑해요. LG화학 사랑해요. 100만 LG 사랑해요. LG화학 때문에, 그래, 오늘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오늘, LG화학 때문에 그래도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 LG화학 내가 만약에 주력주에서 만약에라도 없더라도 IT에서도 저렇게 거래량이 터질 때는 우리가 제대로 기회를 잡아서 지금까지 HMM 이외에서 뭐 거의 수익을 못 냈던 부분이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기준에서 교육받은 기준에서 제대로 변동성 나올 때 HMM LG화학에서 수익 잡아내시면 되죠. 내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일이 아니어도.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볼 거예요. HMM부터 먼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HMM. HMM 나와봐라. HMM 보시면은 자, 한번 이거를 보세요. 얘를 일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당겨볼까요? 얘를 일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를 우리가 10월 달에 10월 21일 날 방송에서 오픈해 드렸죠. 10월 20일 날이 현대차 기아의 대손 충당금이 잡힌다라고 해서 10월 19일 날 공시가 나오고 10월 그 19일 날 시간외 거래에서 현대차가 4% 폭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감이 됩니다. 4% 폭락으로. 현대차가. 보실까요? 일별 추이. 10월 19일 날. 4% 폭락으로 마감하죠. 윤정도 머리 좋죠? 22만 주. 그러고 나서 10월 20일 날 동시효과에 6% 개파락이 나와요. 뭐, 머리 기가 막히죠? 이게 윤정도예요. 6.5%의 급락. 뭐라 그랬어요? 윤정두가 아무리 대손 충당금 악재 아니라고 해도 이미 시간에서 깨졌기 때문에 개파락이 나올 수 있다. 감내하자. 근데 이렇게까지 나와버린 건, 와. 그게 뭐라 그랬어요? 개파락 나오고 추가적으로 3%, 2%, 3% 밀리면 손절을 고려하겠다. 근데 이건 아니지 않냐? 대손 충당금이 어떻게 악재냐? 결국은요, 약보합으로 끝나요. 장중에 플러스까지 나왔어요. 이날 현대글로비스가 어떻게 됩니까? 10월 13일 날 현대글로비스 교육해드리고 변동성 추세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13일 날 바로 급등 양상을 내준 이후에 10월 20일 날 마이너스 2%에서 22%까지 올라와 버려요. 이날 들어갔죠 우리가 13일 날. 날짜가 정확하죠? 이것도 유튜브에 그대로 교육 강의가 있어요. 거래량 보세요. 이날 야간 교육해 드렸어요, 이날. 그렇게 하면서 거래 대금이 이때 당시만 해도 1000억 기준을 잡아 드릴 테니까 대략 뭐 60만 주 정도만 터져도 된다. 그러면 분명히 변동성
5에서 7% 이상 나오고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상 거래대금이 터지죠. 그 이상 이날. 응? 그리고 나서 이 추세 범위를 쭉 잡아드린 그 추세 범위를 상단부를 뚫고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오버슈팅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꼬리가 달릴 때마다 차익 실현이죠. 그래서 이 음봉을 벗어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은 말도 안 되는 개파락이 현대차에서 6% 나오는데 대손충당금 잡아서 현대글로비스 주가 누르고 현대글로비스 주가 띄워서 경영권 승계 작업할 때 세금 들려려고. 야, 진짜 말 같지 않은 시나리오를 그걸 방송에서 떠들어드는 게 이게 뭡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어때요? 개파락 2% 정확하죠? 그리고 22%가 아니라 27%였네. 22만 2천원. 22만 2천원의 기억이 남아있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돼? 꼬리에서, 그, 고점에서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이지. 이날 이 종목으로 단기 공략. 이게 10월 20일. 그 다음에 21일 날 뭘 들어가요? HMM. 그죠?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HMM은. 그런데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뭐예요? 지금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의 위치를 이렇게 보셔도 되고, 미치겠죠 진짜. 이게 하이닉스 같은 케이스예요. 1월 달 고점을 3월에 넘겼어. 근데 다시 그냥 막 22만원 13만원 공방에 나와. 미쳐버리는 거지. 예? 정확히 볼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에 14만원 15만원 응? 15만원 500원 그리고 이게 12만원대라고 치면 14만원도 아닌 응? 여기 13만원에 여기 매달려 있어. 지금 현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죠. 분명히 이 수익 난 건 알겠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들어갔어. 펀드멘탈이고 나발이고 뭐 난 기술적으로 난 모르겠다. 내가 들어왔으면 수익 나야지. 야 이놈아 왜 수익 안 나냐 이러고 계시는 시점이란 말이야. 근데 결국은 이거 다 주고 다시 보세요. 이 위치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나 응? 주봉 보시면 그죠? SK 하이닉스나 뭐가 달라요 뭐가? 조금 전에 HMM이 또 LG화학이 땡겨서 보시면 HMM에 주봉으로도 마찬가지. 일주월봉 다 똑같거든. 미치는 거지. 지금은 결과를 아니까 아니야 나 안 미쳐. 난 결과를 알아. 어? 더 오를 거야. 이거 15,300원이야? 하하하 끝내주게 오를 거야. 로그 차트를 해놔서 그래요. 일봉으로 다시 봐요. 에이 나는 알아. 얘 어차피 폭등이야. 결과를 아니까 그렇죠. 아까처럼 이렇게 땡겨보자고. 감당이 되냐고. 하이닉스랑 똑같죠. 어? 농담해라. 어? 14만원 찍고 3월달에 15만원 찍어. 그러더니 주가가 다시 13만원까지 내려와. 야 이거 미치는 거죠. 어? 이걸 견뎌? 얘만 왜 못 가요? 딴 놈들 다 가는데 얘만 왜 못 가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에 비이성적인 의약품들처럼 또 장난치는 종목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움직여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업황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됐죠. 그렇게 해서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그렇게 해서 누적 수급이 확인이 된다면 뭐가 무섭습니까?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결국은 이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 수익을. 지금의 IT주들의 흐름이 그렇다니까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맴돌고 있잖아요. 물론 얘는 고점이라 넘기고 눌렸지만 이런 종목들 하면서 있던 장대 양봉 70%씩 올라온 이런 장대 양봉 보다가 이거 만족이나 되겠어? 거기다 꼬리 달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약올르죠. 응? 하이닉스 마찬가지. 별반 차이 없어요. 고점에서 맴돌고 있잖아. 응? 고점에서 맴돌고 있잖아. 전기가 좀 많이 밀렸는데 응? 고점에 맴돌고 있죠. 그래도 여기서 LG화학 위치하고 또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돌려질 자리인데 이걸 못 기다려. 왜? 자꾸 남하고 비교하니까 못 기다려. 거기다가 시장은 올랐어.
어찌됐건 고점 찍고. 고점 찍고 시장은 올랐는데 더 오른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종가의 기준이니까. 근데 얘는 밀려있어. 근데 사실상 시장 지수 지금 얼마? 40% 올라와있죠. 응?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삼성전기가 그 미만이냐. 10월 말 11월 이후에 상승률이. 아이고 미만이다. 아이고 이런. 응? 37.83이야.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패닉에 빠지는 거야. 오른 것도 없고. 그러면 아직까지 본격적인 시세가 나온 거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과하게 밀려있는데도. LG전자. 얼마요? 지금 바닥 대비 77%죠. 삼성전자. 오히려 이제 삼성전기가 제일 못 간 거야. 응? 가장 비중 범위를 좀 강하게 실어들었던 쪽이. 삼성전자 어때? 시장보다 일단은 어쨌든 높죠. 응? SK 하이닉스. 마찬가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스타트가 될 위치라는 거죠. 다들 64%. LG화학 볼까요? 오늘의 그리고 자동차 주는 전량차익 실현을 일단 한번 했잖아요. 어찌됐건 예, 61%죠. 현대차 기아차 볼까요?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이란 말이죠. 나중에 난 들어와서 수익을 못 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종목이 갈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38.98. 얘는 한번 차익 실현이라도 했지. 삼성전기는 차익 실현도 못하고. 결론적으로 기아도 마찬가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못 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뭐가? 시장 대비해서 약하지 않다. 내가 늦게 샀어? 내가? 여러분들께서 늦게 사셨어요? 그러면 늦게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게 앞으로 갈까요? 시장의 주도력을 갖고 갈까요? 보여드렸잖아. 가장 강하다니까요. 시장이 40% 올라와 있는데 창피스럽게도 삼성전기 빼고는 다 그 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 기아 기준에서 기아도 이제 그 위에 현대차가 이제 조금 시장 수익률 대비 월등하지 못했지만은 그나마도 전량차익 실현을 한번 했다는 거죠. LG화학도. 그럼 난 늦게 사서 상관없다니까요. 왜 그런 걱정을 하세요? 이제부터 누가 이끌어 갈 거냐의 기준을 보시니까 이제부터. 그럼 실적 대비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이 기준이죠. 왜 HM을 끝까지 주력으로 안 가져가고 스윙으로 가져갈까요? 왜? 끝까지 주력이 아닌 스윙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펀드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텀은 있다. 실적이 어마어마하다. 근데 그 실적이 어마어마한 거하고 예를 들면 적자에서 흑자 전환됐다고 저평가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HMM도 이제 뭐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고 또 그 실적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돼 있다라고 할지라도 전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는 거죠. 전화 천천히 하세요. 전화 뭐 어차피 지금 시간에는 전화 계속 받을 거니까 통화 중이면 나중에 하셔도 돼요.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그렇게 해서 HMM 같은 경우는 PBR이 높다라는 건 부채 비율도 높고 전환 물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PER 5.61배? 아이고 지금 기준에서는 그 저평가 인식이 잡힐 수 있습니다만 인식이 잡힌다는 거예요. 왜?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 업종의 특성상 PER이 뭐 5배 수준 그 이하로도 형성되어 있을 경우도 있어요. 자동차도 그랬으니까. 거기에 이제 전환 물량까지 감안한다면. 어찌됐든 주력주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쉽게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월초까지만 딱 보세요. 공매도 그 재개 이후에 흐름도 보시고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돼 있는 쪽의 경우는 그 실적이라는 게 아 실적이 좋아요. 이 개념이 아니라 실적이 제대로 저평가 상태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기준이라면 그렇다면 공매도가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전체 거래 대금의 뭐 3% 미만이에요.
전 시장을 통틀어서도 그렇고 종목별로도 일반적으로 3% 미만. 그리고 대형주의 공매도는 그렇게 크게 발생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막 진짜 LG 디스플레이가 업황이 깨져 내려가서 야 이거 적자야 아예 대놓고 적자야. 아 그러면 뭐 사랑해요 LG고 사랑해요 LLL LG여도 실적이 안 좋은데 얘 때리지 마세요 한다고 안 때리나? 나 같아도 때리지. 2016년 이후에 IT 간다고 지가 다 가. 맨날 이걸 가지고 방송 갖고 나오는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IT 다 가는데 얘만 갖고 나와서. 왜? IT 다 가니까 겁이 나서 못 사거든. HM 다 가니까 겁이 나서 못 사거든. 그래놓고 옆에 있는 거 갖고 와. 뭐 대한해운 갖고 오고 막 펜옵션 갖고 오고 찔끔 먹으면 에 대박났죠 이러고. LG 디스플레이가 그랬잖아요. 실적도 안 나오는데 상승률도 얼마 안 났어요 저거는. 저 그 2016년부터 흐름이 상승률이 얼마 안 나온 거예요. 다른 IT 대형주 대비. 그러고 나서 다른 IT 대형주는 저렇게 저점 안 깨는데 실적이 업황이. 근데 저기다 대고 황금 대바닥주 맨날 죽는 거지. 결론은 공매도를 때릴 수 있는 종목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포스코가 뭐 PBR이 얼마나 낮게 형성됐습니까? 0.3배, 0.2배까지 막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 이 당시 이후에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왔던 이 이후에 이렇게 그리고 가격 반발력 그러고 나서 이렇게 업황이 안 좋으니까 세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죠? 그럼 이때 계속 공매도예요. PBR이 그러면 PBR이 뭐 0.4배, 3배 그만 때리세요. 공매도 그만하세요. 얘 좋은 종목이에요. 아 그럼 뭐해? 실적이 안 나오는데. 실적이 안 나와서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쪽은 조그만 공매도에도 미끄러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돌릴 수 있는 업종군들은 공매도가 나와도 무섭지 않다라는 거죠. 실적이 뒷받침되고 저평가의 기준이라면. 수급은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공매도에 절대 지지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이. 외국계 기관 펀드매니저 그다음에 국내 기관 펀드매니저 절대 수급에서 지지 않죠. 결론적으로 이제는 슬슬 처음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공매도의 범위가 슬슬 나뉘어지는 과정입니다. 공매도 대상 종목에 올라온다라는 자체는 꺼리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종목 기준은 뭐 단 한 군데서도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왜? 저평가 상태, 실적 대비. 예를 들면 HMM은 공매도 거론이 사실은 됩니다. 근데 자칫 잘못 공매도 들어왔던 죽을 수가 있죠. 아주 세게 때리지 않는 한. 그리고 이제 정부의 어찌됐건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의 흐름이기 때문에 또 사는 애 지분이 있고. 그래서 HMM은 조심스럽게 한번 끝까지 5월 중순까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건데 나머지 자칫 잘못했다가는 실적은 좋지만 저평가가 아닌 종목. 그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흑자 전환돼서 저평가입니까? 아니죠. 실적이 좋은 것과 저평가는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저평가인 종목 위주의 저평가인 업종 위주의 대처를 우리가 하고 그리고 그 종목군들은 반대급부가 형성이 됩니다. 어떤 거? 공매도가 형성되는 종목군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에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군들 수익률 게임이 엇박자로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라도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와 신규 수주에서 실적 개선 대단해 라고 하는데 저평가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실적 나오고도 미끄러지는 뭐 좋은 종목도 실적 나오고 미끄러지긴 합니다만 그거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요. 그 종목은 실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전략은 23시 10분에 더 정확히 잡아드릴 거예요. 예? 여기도 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니까 좋아요 좀 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도 월등히 좀 가지시고 왜 FOMC 회의라든가 이런 불확실성이 다 대부분이 해소가 됐잖아요. 삼성전자의 예? 컨퍼런스 콜이라든가 또 미국장의 기술주들의 실적 대부분 다 마무리되고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나스닥이 지금 1% 수준의 선물 강세를 띄고 있고
뭐가 무섭습니까? LG화학만 보세요. HMM만 보세요. 뭐를? 교육의 기준에서 이들이 어떻게 가격 반발력이 나왔고 어떤 거래 대금이 터졌고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LG화학 부분에 이러한 거래량의 기준. 11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9월 이후에 사실상 처음이 되겠죠. 9월. 이 거래량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주봉상에 거래대금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는 상태에 한 단계 더 올려놓을지 아니면 다음 주에 올려놓고 쭉 당겨놓을지 내일은 상황 봐서 비중 없으신 분들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는 위치로 해석하는 게 옳겠습니다.